과감하게 말씀드리자면 본인도 박사를 하고 왔으면서 왜 레슨이 저렇지? 라고 하는 선생님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그 현실이 좀 안타까워요. 아, 알겠습니다. 네. 박물관 컨텐츠. 아, 민규님, 아까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전문 PD님, 작가님, 편집자님들, 좀 제대로 영상이 진짜 누가 봐도 변했다. 누가 봐도 그럴 정도로 아마 바뀔 예정이에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분들이랑 영상 다 다시 재검토하면서 아마 진행이 될 거예요. 누가 봐도 아 이제 뮤라벨이 영상이 뭔가가 달라졌구나. 뭔가 체계적이었구나. 그런 게 들릴 거예요. 이거 대학 기숙사에서 모닝콜을 모차르트 레퀴엠으로 해뒀다가 룸미한테 살코냐고. 모닝콜 애들이 막 진짜 음악으로 해놓은 애들 되게 많긴 했었어요. 자기가 일부러 엄청 어려워하는 곡이 있거든요. 그런 곡을 모닝콜로 해놓고. 그리고 기숙사니까 생각이 난 건데 되게 또 특이한 썰이 있어요. 다른 학교는 통금이 있는 학교가 좀 많다고 알고 있었는데 서울대는 통금이 없는 경우가 좀 오래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것도 저도 썰이라서 정확진 않은데 한번 사람이 죽은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공부를 하다가 이제 새벽 늦게 기숙사 들어가려고 했는데 기숙사 문이 잠겨 있던 거죠. 그래서 그걸 넘으려고 담을 넘다 떨어져서 죽었다. 그래서 이제 그 뒤로부터는 그냥 통금 시간을 없애버렸다. 이런 썰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대는 기숙사에 통금이 없습니다. 기숙사에 닫히는 시간이 없어요. 서울대학 공부하니까 생각나는 썰인데 싸이가 한번 왔던 적이 있다고 들었어요. 싸이가 왔었는데 불 켜고 불 켜서 저기도 아직도 공부하는 새끼들이 있다고 싸이가 욕했다 하더라 뭐 이러면서 이렇게 흥했다 하더라 뭐 이런 얘기 들었었어요. 서울대 축제 시작해 노잼. 얼마나 노잼이냐면 진짜 저도 노잼이란 소리를 듣고 그래도 1학년 때 가고 싶잖아요. 아무리 노잼이어도 내가 서울대 들어왔고 서울대 축제라 있다는데 한번 가보고 싶잖아요. 가서 이제 잔디가 총잔잔디라고 있어요. 잔디에 이제 돗자리를 깔아놓고 막 술을 팔거든요. 술도 팔고 지금은 언젠가부터 이제 그것도 금지가 되고 못 먹게 됐는데 막 음식을 팔아요. 막 세계 음식 팔고 그러면 막 돈 주고 사고 파전도 사고 와가지고 이제 앉아서 먹죠. 먹으면서 앞에 막 동아리 공용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막 먹으면서 술 막걸리 먹으면서 우리끼리 막 얘기하고 있다가 아우 야 시끄러워. 야 밖에 나가서 저 서울대 입구역 가서 마저 마시자 이래서 갔죠. 부산 사는데 예술학교 학생들 보면 프레이즈 개념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동네에 선생님들도 노래하라고 레슨 시간에 말하기 할 텐데 쌤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태양의 프레이즈 영화를 영상들 귀에 딱 박히게 치는 연주자가 다 없음. 그건 저도 똑같아요. 저도 답답해요. 과감하게 말씀드리자면 물론 당연히 좋은 선생님들도 계실 거예요. 안 계실 수가 없죠, 당연히. 그렇지만 선생님들께서 도대체 본인도 박사를 하고 왔으면서 좋은 대학에서 미국에서 박사를 하고 왔는데 왜 레슨이 저렇지? 라고 하는 선생님들이 너무 많아요. 안 가르치는 거 못 가르치는 수준이 아니라 들으면은 너무 귀에 거슬려서 이렇게 치라고 할 텐데 그렇게 말을 못 하나 봐요. 그 말은 즉슨 안 들린다는 건데 그러면 그게 안 들리면 본인은 어떻게 박사학위를 땄으며 저도 그 현실이 좀 안타까워요. 사실 비단 부산뿐만이 아니고요. 서울에서도 잘못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 많아요. 부산에서는 그 서울 레슨 다니는 애들 비웃기도 해요. 왜 그러냐? 쟤는 서울 레슨 다닌다는데 실력이 왜 저래? 이렇게 되거든요. 자, 서울 레슨이라고요. 모든 서울 레슨 선생님들이 잘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잘 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비율이 더 많아요. 다른 선생님한테 배우고 교수님한테 배우고 배웠다가 오는 친구들인데도 엉망으로 배우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느낌이 아니라 아예 틀리게 배운 경우가 있어요. 너무 황당하게 배운 경우도 있고 사실 그런 경우는 저도 많이 답답해요. 네, 쫙 늘리면 되거든요. 쇼팽이트 10회 협연 준비하느라 2개월 4일 전부터 다시 연습 중인데 템포 올린 팁 있나요? 이거는 팁이 아니라요. 뭐가 잘못됐는지 봐야 돼요. 뭐가 잘못됐는지 보고 속도를 느리게 연습해서 하나하나씩 하나씩 한층 차츰차츰씩 올리는 연습을 좀 해야 돼요. 이게 생각보다요 속도가 급하다고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보통 친구들이 170도 어렵게 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170이거든요. 자 그런데 170도 못 내는 친구들을 보면 170을 200처럼 치고 있어요. 진짜 막 이렇게 치고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쉽게 쳐야 되는 걸 어렵게 치고 있으니까 힘을 많이 준다든지 뭐가 많이 그렇다든지 그런 이유들 때문인 거예요. 사실요 저는 한 번씩 제가 제자들한테 보여줬는데 195라고 봅시다. 말도 안 되게 빠르죠. 195가 그렇게 빠르게 안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치면
빠르죠. 195인데 빠르게 안 느껴져요. 사실 이거는 템포가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의 테크닉이 딸려서 뭔가가 잘못돼서 빠르게 칠 수 없는 그런 것들 때문에. 자, 205로 가볼게요. 아, 205는 안 될 것 같다. 이게 그렇게 안 빠를 거예요. 그렇게 안 빠를 거예요. 자, 지금 조금 빠르긴 하네. 205는 좀 빠르긴 한데 그렇게 버겁지 않게 쳐야 된다는 얘기죠. 느린 것도 해보지만 굉장히 빠르게도 한번 준비는 해야 될 필요도 있어요. 한 번씩은. 그럼 190으로 한번 쳐볼까? 약간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도전도 해봤다가 다시 176으로 돌아왔다. 176이 아까 굉장히 빠르게 느껴졌잖아요. 자, 굉장히 느려요. 너무 느려서 너무 느려서 하품이 나올 정도로. 그래서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176은 사실 아까 176이라는 정말 할 수 있나요? 해야 되나요? 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해야 되긴 해요. 176은 해야 됩니다. 진짜 이상해 가르치는 선생님 너무 많아. 짜증나. 그래서 막 소목을 돌리고 막 칸을 막 돌리고 나 쓸데없고 마이너스가 크게 나요.